와우. 맛소금 같은 거 이제 다 집어넣으면 쏙쏙쏙쏙 이렇게 올라오고. 제주 바다에 피서 말고 조개 잡으러 갑니다. 조개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거 이거. 어, 굉장히 실한데요? 와우. 일출봉이 보이는 제주의 대표 관광 명소 성산은 요즘 이곳에 핫한 게 있다는데요. 어? 물속에서 뭐 하시는 걸까요? 역시 성산. 와, 저 뒤에 쫙 성산 일출봉 보십시오. 저 성산 일출봉 앞으로 광치계 변이 쫙 펼쳐져 있는데, 아, 우리 읍장님을 만나뵈러 왔는데, 저 읍장님 어색한 만남. 아이고 읍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조개 잡기 달인 현길환 읍장님을 소개합니다. 축대입니다. 너무 잘생기셔서.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요즘에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네. 여기 뭐 광치계변, 성산일출봉뿐만 아니라 섭지코지, 좀만 가면 제주 섬 속의 섬, 우도도 있고. 네. 한번 성산일출봉을 한번 이렇게 자랑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일출봉은 아시겠지만 1년에 연 500만 명이 옵니다. 그리고 성산일출봉 바로 옆에 있는 우도면도 마찬가지 300만이 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연경관이 가장 탁월한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다 잡아버리겠어. 조개잡이 복장이 맞나요? 곡괭이에 쇠스랑에 오늘 조개 잡는 거 맞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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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소란스러운 출발. 현국 씨, 오늘 조개 얼마나 잡을까요? 물때에 맞춰서 온 덕에 조개 잡기 딱 좋네요. 모래를 이렇게 걷어주면 이게 되는 거죠. 호미로 모래를 살살 긁어주면 탁 하고 걸리는 조개. 현국 씨, 감 잡으셨어요? 오, 나왔다. 이거 이거. 오, 아, 이거. 대단한데요? 오, 굉장히 실한데요? 와우. 이 안에 또 진흙이 있는 건 아니겠지? 와,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 오케이. 하나 더. 여러분, 엄청 많아. 그냥 손만 건드려도 나오네. 이야, 저도 이거 하나 잡았습니다. 어, 잡았다, 잡았다. 제주 성산읍 일대에는 이렇게 모래 갯벌이 펼쳐지는데요. 초여름부터 조개잡이 하러 오는 분들로 북적인다고 해요. 저도 평생 제주도에 살면서 이런 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근데 여긴 있네. 와, 또 나왔다. 와호. 저 40년 넘게 제주도에 살면서 조개 잡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심, 진심. 여름 바다가 선물하는 조개. 우리는 캐기만 하면 될 뿐. 현국 씨는 모래 갯벌을 다 파헤칠 모양인데요. 날씨는 무덥지만 조개잡이의 매력에 푹 빠져서 파고 또 팝니다. 이렇게 해서 발로, 네,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 발바닥으로. 발, 예, 발바닥으로 해서 이게 툭 걸리는 게 있으면, 예. 아, 한 가지 팁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호미질 하다가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깨야, 자 몸 좀 풀어볼까. 트위스트. 그런가 하면 한쪽에선 물속에서 조개를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수 배워볼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와! 어, 보여주세요. 우와! 아, 큰 것만 잡으셨네. 손바닥이 아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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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푹 앉아가지고. 네. 푹 앉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그니까요. 이거 봐요. 껍데기도 나오고 훅 그냥. 오, 나왔다! 오! 아, 봐. 아. 그런 게 나온다. 뭐야? 인생사. 인생사 그냥 공갈빵이네 정말. 한 마리 바다 코끼리가. 진짜 잡았다. 오, 진짜야. 와, 진짜 잡았어. 이야. 진짜 잡았어. 자, 선물 드릴게요. 근데 진짜 정말 크다. 드세요.
아니 정말 커. 아니 누이요. 아, 커요 안 커요 진짜. 아니 선물은 그쪽에. 아 선물 드릴게요. 자. 제가 아 여기 명 제가 명당을 뺏었는데. 야. 바닷속 보물 찾기 하듯 조개를 잡다 보면 무더위도 스트레스도 싹. 밀물과 썰물 사이 아름다운 풍경은 덤이죠. 여러분, 저 오늘 정말 노력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정말 실합니다. 바지락. 오늘 뭘 해먹을까? 파스타? 국수? 국밥? 엄청 배고파요. 옷도 갈아입고 이제는 요리할 차례. 우리 좌 선생이 또 한 요리 하잖아요. 어떤 음식이 나올지 정말 기대되네요. 제가 직접 잡은 바지락을 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쿡빵. 이런 차박이 유행이고 밖에서 이렇게 캠프하는 거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제가 또 간단한 팁들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잡은 바지락을 해감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소금을 넉넉히 풀고 잘 섞어주세요. 식초! 식초를 또 이렇게 뜬 거면 식초를 넣으면 더 잘 해감된다고 해요. 호일로 싸서 어둡게 해주면 더 좋아요. 나의 고향이 다시 돌아왔네. 그런데 약간 자극적인데? 그러면서 이제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탁. 그 사이 특제 소스를 준비한다는데요. 마법의 스프네요. 여기다 사이다를 넣고 식초 살짝.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 툭! 잘 섞어서 준비해주세요. 해감한 바지락은 물에 잘 씻어주세요. 그런 다음 끓는 물에 뚜껑을 닫고 한 소끔 데쳐냅니다. 말갛게 잘 데쳐진 바지락을 역시 깨끗하게 씻겨주면 준비 끝! 채소 위에 데친 조개를 얹어서 플레이팅하고요. 시원한 육수를 부어주면 조개냉국 완성! 역시 갖가지 채소 위에 삶은 면발을 올려주고요. 여기에 특제 소스를 뿌려주세요. 벌써 맛있겠다. 조개를 빠뜨리면 안 되죠? 조개 위에도 소스를 듬뿍! 벌써 알 것 같은 이 맛, 어떡해요. 고생한 형국이 먹어도 되겠죠, 이제? 먹겠습니다! 고소해! 역시 식감이야, 바지락은. 식감, 또 이런 맛. 가라! 더위 탈출하세요. 성산. 야, 우리 좌 선생은 올여름 피서 다 했네요. 조개도 캐고 추억도 쌓고 감성은 챙긴 특별했던 여름날의 행복. 이 여름 제주 바다의 또 다른 매력, 조개 잡으러 오세요.